지금 하늘이 너무 이쁘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구름 위에 저렇게 막그 햇살이 뿜어져 나오는 게 진짜 이쁘다. 새들이 찾아왔네. 잘 있어. 안녕, 바이바이. 여기 좀 날씨 괜찮으면 여기 앉아서 와인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쌀쌀해서 못했지만. 안녕, 바이바이. 엘리베이터가 안에서는 작동을 안 해서 이렇게 물건만 집어넣고 보냅니다. 내려가서 눌러야 돼요. 그럼 내려와요. 이 트램을 타고 이동을 할 겁니다. 달이 저번에 약간 어둑어둑할 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밝을 때도 보니까 완전 이쁘네요. 완전 밝을 때, 하늘 퍼를 때 좋다. 여기는 부다페스트의 중앙시장입니다. 소소하게 볼거리, 먹거리가 있다고 해서 왔고요. 한번 봐볼까요? 싱싱한 야채들을 팔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서 요리해 먹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그마한 양파도 요리를 한다고? 되게 조그만한데? 이게 일반 크기? 이게 작은 크기. 초콜릿을 이렇게 이쁘게 팔다니요. 사랑스러운걸. 하지만 난 초콜릿을 안 먹는 사람이지. Indeed, there is more fruit than there is chocolate. 재밌는 점이 이렇게 거위 간, 푸아그라를 이렇게 통조림으로 팔아요. 저는 한 번도 이 거위 간이 통조림으로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네요. 여기 레스토랑에 푸아그라를 많이 팔거든요. 이렇게 과일들을 깔끔하게 정렬해서 파니까 이뻐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좀 비싼 것 같죠? 에릭이 이제 떠난다. 샹그리아랑 샐러드 하나를 먹으려고 한다. This is much better. 에릭이 간다가. 뷰가 좋네요. 좋은 숙소를 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막 H&M이 이렇게 이쁜 건물에 있으니까 또 달라 보이네요. 원래 H&M 별로 좋아하지 않는 브랜드인데.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건물들이 하나같이 다 이쁘긴 하네요. 이거는 풀리라는 강아지래요. 진짜 완전 이렇게 귀여운, 귀엽지만 약간 걸레처럼 생겼죠? 플리. 지금 투어를 마쳤고요.
투어는 이 어부의 요새에서 끝났는데 진짜 좋았어요. 이게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느끼는 감흥과 감동이 엄청 다른데 제가 알게 된 거를 최대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헝가리가 896년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조상이 말갈족이었대요. 말갈족.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헝가리가 말갈족의 후손으로 여기를 정착해가지고 세워졌다라는 점. 그 점이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헝가리어를 조금 배웠는데 이제 헝가리어가 그 로마랑도 관련이 없고 또 슬라브 계쪽이랑도 관련이 없어요. 그럼 어느 쪽이랑 관련이 있냐? 핀란드 쪽. 핀란드랑 에스토니아 쪽 그쪽이랑 관련이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재밌었고 또 큐브 아시죠? 큐브. 그 루빅 큐브랑 볼펜을 헝가리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발명을 헝가리 사람이. 그리고 3D 홀로그램 스티커 있잖아요. 그것도 헝가리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몰랐는데 알게 된 점은 세계 2차 대전에 이 헝가리가 나치 편이었대요. 왜 나치 편이었냐? 이제 나치가 약속을 한 거죠. 너희 세계 1차 대전에 져가지고 뺏긴 그 땅 있잖아. 그거 너희에게 이제 다시 돌려줄게. 우리가 이기면. 그렇게 해서 나치 편에 들게 됐던 거죠. 어떤 영토를 뺏겼었냐면 루마니아 쪽 그리고 저희 슬로바키아 쪽 영토를 뺏겼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896년에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도시 곳곳에서 많이 쓰이는데 스테판 성당의 가장 높은 높이도 96m. 그래가지고 이 법이 있대요. 이 높이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성 스테판 성당이랑 이 국회의사당 빌딩이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이 세력을 막 펼칠 때 몽골족이 여기까지 세력을 펼쳐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막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했었던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뒤로는 또 오트만이 침략을 했었고요. 저번에 사람 거의 없을 때 왔을 때 분위기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만한 느낌은 안 드네요. 그때 진짜 막 완전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고 그랬는데. 또 재밌는 사실이 이게 어부의 요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지은 이유가 이 성당을 다시 재건축할 때 이 재건축한 디자이너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건축물은 아닌 거죠. 19세기 말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치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통령이랑 이제 총리가 있는데 실제 힘은 총리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그런 역할일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이랑 총리가 사는 곳이 있는데 총리가 사는 곳이 훨씬 크다고 해요. 그렇게 집 크기까지 크게 다르게 만들어 놓을 일이야? 그리고 저기 위에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새롭게 재건축하면서 만들게 된 건데 이게 좋은 점이 저렇게 색깔 있는 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뭐 100년까지 저 색을 유지한다고 해요. 이것도 헝가리에서 만든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건축물 기법 중에서. 근데 이걸 어디서 처음 봤냐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봤는데 그게 뭔가 다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역사를 2시간 반 만에 하이라이트만이라도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를 어쩌지? 또 한편으로 이제까지 모든 여행을 이렇게 했었으면 더 재밌었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다 하고 싶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왔던 데 다시 다 가야 될 것 같아. 이 빌딩이 프레지던셜 오피스고요.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서 뭐 그 총리가 자고 뭐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피스라고 합니다. 오피스. 오피스인데 이제 힘이 다르면 크기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여기 앞에 왔는데 아무리 구글 맵에 쳐봐도 그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딱 쳐봤을 때 대통령 오피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앞에 경호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진짜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감동이야. 감동이야. 보이시려나? 뒤에? 뒤에 저분들 감사합니다. 코스놈. 참고로 헝가리어로 감사합니다는 코소놈입니다. 코소놈. 그리고 여기 세체니 다리 뒤에 이런 멋있는 지하 터널이 있는데요. 여기에 재밌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이걸 만든 이유가 이 터널을 만든 이유가 저 세체니 다리를 비가 올 때 안으로 넣기 위해서. 거짓말이죠. 애기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거짓말인데 이 전설이 생겨난 이유가 이 다리 길이랑 이 터널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서라고 합니다. 재밌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부다페스트에 윌 스미스가 왔었대요. 근데 윌 스미스가 저기 다리 위에서 춤을 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윌 스미스의 그 케이스를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이드님이 저기 올라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윌 스미스가 그렇게 춤추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와, 역시 밤에 보니까 또 다르네요. 너무 이쁩니다. 나는 그 뉴욕의 브루클린 브릿지였나? 그것보다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런던의 어떤 한 다리를 똑같이 따라 한 거라고 해요. 이 다리를 만든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 이야기해드리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투어에 참여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딱 옆으로 저렇게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국회의사당. 그리고 이 강은 다누강, 도나우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뉴브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을 지나는 수도가 네 군데가 있대요. 네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한국인한테. 여기에서 이쪽 근처에서 크루즈가 전복이 돼서 한국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죠. 17분인가? 네, 최근에 지금 뉴스 보니까 그 배를 몰았던 선장에 대해서 조사 같은 게 이루어져서 판결이 났나 보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아무리 판결이 어떻게 나든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약간 가슴이 아린 곳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게 뭐 계속 가슴이 아리다기보다는 아 맞다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지 라면서 이제 막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지금 진짜 약간 어떤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이게 박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의사당 아니고 이 근처에 날아다녀요. 진짜 모양이 박쥐같이 생겼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막 날아다니는데? 우와! 박쥐 맞는데? 아닌가? 알 수가 있어야지. 아 아닌가 보다. 이거는 그냥 갈매기인 것 같은데? 갈매기다. 갈매기. 이렇게 이 다리를 걸으면서 보는 풍경이 진짜 이쁘네요. 아까 낮에도 봤는데 밤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이곳을. 이야 좋다. 좋아. 지금 막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니까 여기 분위기가 꽤나 좋은걸? 아주.
종소리 나고 막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밥을 드실 때 이쪽에서 먹지 말래요. 뭐 먹어도 되긴 하는데 두세 배 비쌀 거라고, 이쪽 지역보다. 그래서 밥을 먹을 거면 페스트 쪽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이 강을 사이로요, 이쪽을 부다, 이쪽을 페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부다페스트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도 또 재밌는데요, 또 제가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재미없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직접 알아보세요. 아니 막 저기 새들이 이렇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노는 거야? 아니면 이동하는 거야? 아니면 뭐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야? 이렇게 멋진 세체니 다리를 건너면 이런 멋있는 빌딩이 나오는데요, 무슨 빌딩일까요? 바로 Four Seasons 호텔입니다. 원래 Four Seasons 호텔이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많이 비싸잖아요. 여긴 얼마이려나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해보지 말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뭐. 한 뭐 얼마 하겠지 뭐. 대부분 좋은 호텔들은 여기에 이렇게 몰려있는데, 이 뷰를 보기 위해서이죠. 이 부다 왕궁의 뷰를 보기 위해서. 저쪽 맞은편에는 노보텔이 국회의사당 뷰여가지고 저기 있는데, 이 뷰가 사람들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한대요. 와서 보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또 워낙 국회의사당이 상징적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국회의사당 뷰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런던에 런던 아이가 있듯이 부다페스트에도 부다페스트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앞에 이런 분수가 있어요. 이 분수 이름이 다뉴비우스 분수인데요, 저기 맨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나? 사람이 다뉴브 강을 의미하고, 밑에 네 개의 이 여자가 다른 헝가리의 다른 강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와, 이제 부다페스트는 크리스마스 마켓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곳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좋네요, 진짜. 와우, 지금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란제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란제리를 발견했는데요, 이쁘네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 좀 촌스러울 수 있는데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보석 같은 것도 잘 박아놓고 색깔도 잘 선택한 것 같고. 얼마니? 엄청 멋있는데 그냥 카페인가 봐요? 그쵸? 나가겠습니다. 아쉽다. 이래나 저래나 건물은 진짜 예쁘네요. 와, 짠. 저는 루인펍 분위기가 나는 요 펍에 또 왔습니다. 들어가 보죠. 여기는 조명들이 좀 특이하네요. 벽화도 이쁘고요. 근데 엄청나게 독특하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여기 벽화가 이쁘네요. 벽화가. 여기 분위기가 좀 특별한 거에 비해서 가격들이 좀 착합니다. 짠! 짠! 요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베지테리언 음식을 시켰습니다. 비건 머쉬룸 라그. 네,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요? 이게 얼마냐? 근데 이거 시키는데 직원이 고기 없어, 괜찮아?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어. 채식주의 음식이 여러분 맛이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오산입니다. 진짜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거의 제가 안 보이시죠? 여기 블루베리 에이드
이렇게 팔고 있길래 이걸 하나 더 시키려고 합니다. 술을 끊었었는데 이렇게 특이한 게 있으면 또 마셔줘야죠. 와우, 잠부터 다르게 나오는데요. 블루베리 맥주답게 블루베리 맥주 짠짠짠. 저는 씁쓸한 크래프트비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과일향이 너무 풍부하게 나는 이 맥주가 불편하네요. 좀 그렇다. 너무 장난쳐놓은 것 같다. 그냥 음료수 같다. 이런 게 제 평입니다. 음료수는 괜찮아요. 근데 맥주로는 좀 아니지 않나? 화났습니다. 화났어. 와, 진짜 맛있었습니다. 행복했다. 잘 가라. 지금 발견한 건데요, 이게 하나의 드레스이고 사람 머리예요. 에이, 뭐야 진짜. 맙소사다. 4,675가 나왔습니다. 4,250 나왔는데 계산한 건 4,675였습니다. 여기 헝가리 보니까 약간 반강제적으로 10%를 받아가는 곳들이 있네요. 그러네.